제 평소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정당이 공천할 때도 정말 깜이 되는 사람, 싹이 보이는 사람,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, 자격이 갖춰진 사람을 공천하고 지역구 주민들도 그런 사람을 뽑아주고 크게 잘못하거나 실수하지 않으면 계속 재선, 삼선 시켜줘가지고 큰 힘을 만드는 것이 그 지역의 자산이고 네네. 나라의 자산이다. 바른 정치하면서 경험이 축적된 사람 같은 큰 자산은 없다. 그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선하고 나면은 한 번쯤 쉬게 하는 게 필요하다. 왜냐하면 삼선까지 하고 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정, 에너지, 컨텐츠, 비전, 아젠다, 대안 거의 다 고갈되거든요. 네. 우리 국회 시스템이 이걸 충전시켜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. 공무원들은 중간에 의원님도 검사하셨지만 해외 연수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재교육 기회가 많은데 국회의원 이런 게 전혀 없어요. 1년 사시사철 거의 상시국회이기 때문에 그렇죠, 네. 그래서 한 삼선하고 나면 이게 다 빠져버려요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그때쯤 되면 안식년을 하든 뭐 하든 한 4년 정도는 자기 자신을 충전을 위해서도 쉬게 하고 그다음에는 국회 안에만 있다가 국회 밖에 나와가지고 국민들과 섞여서 국회를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정당을 바라보고 국회의원을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시각이거든요. 네네. 그 세월을 한 4년간 이렇게 다시 뇌를 한번 세척해가지고 들어가면 그냥 연달아서 사선한 사람보다는 제가 볼 때는 몇 배 큰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